바야흐로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역대급 순위 전쟁으로 800만 야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럼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볼까요? 지난 4월 24일 삼성의 홈 경기가 있던 날, 전국의 야구 팬들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NC 이기겠죠.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글쎄요, 한 5대 3 정도? 오늘 5대 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C 화이팅! 삼성 이겼어요, 이겼어요! 삼성 화이팅! 그쵸요, 화이팅! 드디어 입장 시작!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팀의 손을 들어줄까요? 야구장에서 이걸 빼놓으면 섭섭하죠. 바로 간식 먹는 재미. 선수들이 긴장감 속에서 몸을 풀고 관중들이 야구장을 메우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끈한 야구 팬들의 응원 덕분에 금세 야구장은 후끈후끈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10여 명의 대장정 끝에 7대 2 삼성의 승리로 기사의 경기를 마쳤습니다. 800만 야구 팬들 덕분에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매일매일이 정말 뜨거운데요. 가을 야구까지 기분 좋은 홈런 소식이 들렸습니다.